여기서는 말린 삼립국화 나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홍천 지역에서 재배한 삼립국화를 제철에 채취하여 삶아 데쳐 말린 산나물입니다. 말린 삼립국화 나물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500g, 1kg, 2kg 정도를 구입하시는데 대형 산채나물 식당이나 전문업소에서는 대량으로 주문하시기도 합니다. 삼립국화나물은 종이상자에 담아 여러분들께 택배로 발송해 드립니다. 마른 삼립국화 나물을 택배로 받으시면 종이 상자를 열어 바로 소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립국화 나물 손질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봉하신 삼립국화 나물을 드실 만큼 적당한 양을 꺼내어 물을 펄펄 끓인 후 그 끓는 물에 삼립국화 나물을 넣고 나무 주걱으로 눌러서 뜨겁게 끓고 있는 물 속에서 골고루 잘 익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약 20여 분가량 삶게 되면 삼립국화 나물이 골고루 잘 익게 됩니다. 이때 불을 끄시고 끓는 솥에서 뚜껑을 닫은 후 천천히 자연 냉각을 시켜줍니다. 다음은 식은 삼립국화 나물을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구어 씻어서 흙이나 이물질, 먼지 등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면 됩니다. 손질이 잘 된 삼립국화 나물은 삼립국화 나물 밥이나 삼립국화 나물 무침을 하여 드시면 좋습니다. 쓰시다가 남은 삼립국화 나물은 저온 창고나 냉장고, 냉동실 등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택배로 주문하시면 빠른 발송을 해드립니다. 여기는 홍천 이신선 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